좋아요, 구독! 코어라인 소프트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의료 AI와 관련된 종목입니다. 시장에서 하락률 11% 넘게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의 주가 25,050원 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기술 투자 살펴보겠습니다. 가상자산과 관련된 종목입니다. 9% 넘게 빠지면서 지금의 주가 7,21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다음으로 비만 치료제 관련주인 펩트론 살펴보겠습니다. 7% 넘는 하락률을 보여줍니다. 지금의 주가 31,8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선익 시스템을 살펴보겠습니다. 메타버스와 관련된 종목인데 7% 넘게 빠지면서 27,600원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텔리안 테크를 살펴보겠습니다. 해상용 위성통신 안테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5% 넘게 빠지면서 지금의 주가 72,3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급락하는 종목들 저와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이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거나 또 다른 종목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지금 바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는 첫 종목부터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코어라인 소프트를 구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빅3로 불리고 있는 폐암과 폐기종 그리고 관상 동맥 질환 등의 질환을 흉부 CT 촬영 한 번으로 1, 2분 내에 동시에 검진하는 AI 솔루션을 보유한 업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즘에 의료 AI 섹터 전반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이 종목도 함께 좀 내림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차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선 뭐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막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흠잡을 곳이 없는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뭐 시장에서 주식이라는 것은 그 회사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기술이라든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숫자를 찍어내느냐, 말 그대로 실적을 만들어내느냐, 혹은 그 시장에서 투자자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느냐, 그것도 수급의 문제겠죠. 뭐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코어라인 소프트 같은 경우 지금 저희가 짚어서 얘기를 해보자면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님께서 정리를 잘 해주셨지만 이 회사는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해서 의료 영상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까 3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흉부 검진에 필요한 이게 CT를 찍어서 흉부 CT를 찍어서 그 폐와 관련돼 있는 흉부와 관련돼 있는 질환들을 이제 검진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국내에서는 의료 AI가 좀 시장에서 부각을 좀 더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마찬가지고 루닛도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에서 시세가 많이 나오는 모습들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 우리나라는 유독 의료 AI가 더 많이 시장에서 부각받을까 하는 점인데요. 의료라는 영역은 말 그대로 환자의 개인적인 질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개인정보 보호 영역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것과 관련된 데이터를 모으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라는 거거든요. 오히려 이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 시장을 선점했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를 더 쌓기가 쉽다라는 것이고요. 데이터가 쌓이면 쌓일수록 그 결과값이 정밀해진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시장을 선정하는 것이 얼마나 더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 의료 AI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 이런 부분들은 뭐 좀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오늘 조정이 나온 부분은 되게 심플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추가 상승에 대한 동력이 부재하다라는 건데요. 지금 이 회사가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회사의 기술력 그리고 시장의 관심 이 두 개로 나눠 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시장의 관심을 최근에 좀 못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시장의 관심을 못 받게 되는 이유는 최근에 이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말 그대로 시장의 관심을 받을 수 있는 모멘텀 자체가 조금 부족하다라고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시장에서 이제 이 종목 외에도 의료 AI가 아니더라도 많은 종목들이 부각을 받았었습니다. 특히 이제 CES 2024를 앞두고는 AI와 관련된 기업들이 한 55% 정도, 전체 참여 범위는 55% 정도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AI라든지 AI 응용 분야들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CES가 이제 재료가 이미 나온 상황이죠.
배려가 나왔기 때문에 그 이후 추가적인 그 상승 동력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일시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점까지 한번 같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경쟁력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빅3라고 하는 그 이제 세 가지 폐 질환에 대해서도 진료를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이 부분도 같이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의료 AI 기업이라는 것이 이 기업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좀 고민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결국 좀 비교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해외에서 성과를 가지고 있는 혹은 이제 경쟁업체 대비했을 때 기술력이 어떻다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좀 비교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이제 해외에서도 충분한 성과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특히 이제 폐질환 CT 분야에서 경쟁력이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포라이소프트 같은 경우에 국내 의료 AI 관련주 중에서도 경쟁력이 있는 이제 기업이라고 좀 판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시각 이렇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코어라인 소프트 경쟁력이 있긴 하지만 사실 차트상으로 살펴본다면 지난해 9월쯤에 상장을 했는데 그때 주가까지도 미치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고민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버티자 의견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결론을 너무 빨리 드릴 뻔했는데요. 우선 지금 현재 가격이 25,000원 정도 현재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상장할 때가 상장했을 시기 최고가가 46,000원이었던 점 생각하면 지금 거의 한 절반 정도의 가격까지도 이제 내려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히려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다는 것을 좀 아쉽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좀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주가 자체가 고점 대비했을 때 조정을 많이 거쳤다는 점에서 오히려 이제 버텨볼 만한 이제 여지가 정도 생긴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은 25,000원이고요. 만약에 이 종목에 대해서 신규로 매수 진입을 한다라고 하면 22,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22,000원이라는 가격은요. 이 종목의 60일 이동 평균선 그리고 이 종목에 있어서 가장 많은 매물이 쌓여있는 구간대의 이제 가격으로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는 이제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2,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이제 18,000원 드리겠습니다. 22,000원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나온다라고 하면 아래쪽으로 더 추가로 하락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아래쪽 매물대로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곳이 그리고 지지선으로 나타낼 수 있는 곳이 바로 18,000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진입 손절가는 18,000원 드리고요. 목표가는 26,000원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 대비했을 때는 약간 높은 가격이 될 텐데요. 22,000원에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26,000원이 가장 많은 매물이 있는 구간입니다. 결국 이제 그 구간에서 일단은 1차적으로는 매물이 출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목표가 26,000원으로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코어라인 소프트에 대해서 버티자 전략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을 살펴본다면 신규로 진입을 하신다면 22,000원 선에 해보시고요. 이때 손절 라인은 그 다음 아래쪽에 매물대가 있는 18,000원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는 지금 현재보다 약간 높은 가격인 26,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다음 종목을 구조해 보겠습니다. 선익 시스템을 구조해 보겠습니다. CES를 계기로 해서 그간 소외가 됐던 메타버스 테마가 활기를 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또 연초에 출시될 애플의 비전 프로도 관심을 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장에서는 밀리고 있는데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네, 우선 이제 상승을 최근에 많이 했었죠. 작년 11월부터 해서 중간에 조정이 좀 있긴 했지만 꾸준히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승 이후에 조정 구간 진입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메타버스 테마로 시장에서 관심이 굉장히 많고요. 최근에는 VR, AR 관련된 테마로도 언급이 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유는 이겁니다. 이 회사가 소형 OLED 증착기를 만들고 있고요. 글로벌 마켓셰어 1위, 글로벌 점유율 1위 업체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좀 이제 영어로 표현했을 때 마이크로 OLED라고 좀 얘기를 부르고 있는데요. 이것이 어디 사용되느냐라고 하면은 굉장히 작은 액정에 사용이 되고요. 이 작은 액정이라는 것이 대표적으로 지금 저희가 메타버스 관련으로서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 게 오큘러스라든지 아니면은 애플의 비전 프로라든지 이런 이제 VR 기기에 이제 많이 활용이 됩니다. VR 기기에 있어서 안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는 눈과 굉장히 가깝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작은 사이즈의 이제 OLED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소형 OLED를 이제 OLED 증착기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 소니 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메타버스 관련주 계속 말씀드리게 되는데요. 결국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가 시장에서 관심을 받지 못했던 이유는 메타버스라는 것이 실체가 좀 불분명했기 때문이다라고 표현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청자분들께서도 메타버스에 대해서 머릿속으로 떠올리면 이게 가상현실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현실을 똑같이 복제해 놓은 거라고 해야 될지 정의를 내리기가 조금 힘드실 거거든요. 이게 메타버스가 가지고 있었던 좀 태생적인 약점이라고 얘기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메타버스 공간, 메타버스 세계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것은 그것을 향유할 수 있는 기계가 만들어지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콘텐츠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분명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그 중에서도 기계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결국 애플 비전 프로라는 제품이 나오게 되면요. 메타버스라는 것을 즐길 수 있는 XR 기기가 나오게 될 것이고요. 이 XR 기기가 나온다는 것은 앞으로 이제 그 가상현실, 그 메타버스 공간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활용도가 더 넓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애플의 비전 프로가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올해 50만 대 정도 출하량을 예상하고 있는데 기존의 애플 팬층, 고객층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50만 대면은 장기 품절 현상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결국 이제 애플 비전 프로가 아니더라도 오큘러스라든지 굉장히 많은 이제 VR 기기에 대한 다양한 관심 등 수요들이 생겨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이게 소형 증착기, 소형 OLED 증착기를 만드는 소니 시스템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좋은 모멘텀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선익 시스템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부분까지 정리를 해주셨는데 지수 지금 주가가 지금 살펴본다면 오름세를 보인 이후에 조정 구간에 진입을 하긴 했습니다. 조정 구간이 얼마나 길어질지도 궁금하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 버티자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최근에 좀 단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버티는 것이 부담스러운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향후 비전에 대해서 비전이 보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지지선 저항선만 정확하게 지켜진다라고 하면 버텨볼 수 있다라고 조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종목의 현재 가격이 한 27,700원 정도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제가 제시해드릴 신규 매수가는 25,000원입니다. 이 25,000원이라는 가격은요, 60일 이동평균선, 그리고 이 종목에 있어서, 지금 현재가 아래쪽으로 봤을 때 가장 매물이 많은 구간이거든요. 그 말인 즉슨, 이제 25,000원대가 지지선으로 작용을 하면서 그 구간까지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손절가는 22,000원 제시를 해드릴 텐데요. 지금 가격에서 25,000원에서 더 아래쪽으로 흘러내린다라고 저희가 조금 생각을 해보면 그 아래쪽으로 지지선을 그어볼 수 있는 가격이 22,000원입니다. 이 22,000원은 지난 11월이죠. 네, 작년 11월에 있었던 상승 이후, 조정 이후에 재반등 나오는 초입 가격 구간이거든요. 이 부분이 좀 지지선으로 작용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목표가는 28,000원입니다. 지금 현재 가격하고 굉장히 좀 비슷한 가격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25,000원에 매수가 된다라고 하면 상승했을 경우에 지금 가격대가 딱 저항선으로 작용할 가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는 28,000원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선익 시스템에 대해서 버티자 전략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살펴본다면 신규로 진입을 하신다면 60일선에 해당하는 25,000원에 해보시고요. 이때 손절 라인은 지지선에 해당하는 22,000원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는 현재 가격과 비슷한 가격인 28,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마지막 종목을 구조해 보겠습니다. 인텔리안 테크를 구조해 보겠습니다. 키움증권에서는 인텔리안 테크에 대해서 글로벌 적에도 인터넷 서비스 시장에 따른 수혜가 기대된다고 분석을 했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장님께서 어떻게 보실까요? 네, 우선 이제 비전하고 지금 당장 보여주는 퍼포먼스가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키움증권에서 나왔던 리포트를 기반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작년 4분기적 2023년 4분기 실적이 증권사 예상치보다 하회할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주요 골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4분기에 영업이익이 74억 정도인데 전년 대비했을 때 약 14% 정도 줄어드는 이제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주력 사업이 이제 해상용 안테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제 주력 사업 부분에서 수요가 조금 둔화되고 있다라는 것. 쉽게 말해서 이제 캐시카우에서 돈을 벌어들일 것이 조금 떨어졌다라는 것에 대한 우려감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인텔리언스 기본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자면, 이 종목이 앞으로 해상용 안테나를 통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가고, 그 다음에 저궤도 위성용 안테나를 통해서 이제 추가적인 프리미엄을 받아야 되는데, 이쪽 한쪽이 이제 기반이 되는 곳이 실적이 생각보다 기대치에 못 미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 인텔리언스 테크에 대해서 약간의 이제 위기감을 느꼈다 정도 그래서 나오는 매도다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부분은 좀 자연스럽게 개선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내년도에 추정되고 있는 매출액이 3,870억 정도로 전년 대비한 26% 늘어날 것이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379억으로 전년 대비한 164% 정도 크게 늘어날 것이다 라는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대가 나오는 부분은 이겁니다. 이제 글로벌 저궤도 위성 인터넷 서비스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좀 시작될 것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게 정확하게는 올해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관련된 서비스 원앱이죠. 이 인텔리언스 테크 주요 고객사인데 원앱이 이제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이제 런칭할 것이다 라는 좀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텔리언스 테크가 주가가 올랐을 때 저궤도 통신 위성에 대한 위성 안테나에 대한 수요가 있을 때 혹은 이제 이런 서비스 런칭에 대한 모멘텀이 있을 때 주가가 올랐다는 점 생각해보면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만 하더라도 굉장히 좀 의미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의미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도 조금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 가지고 계신 분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버티자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하단까지 충분히 좀 빠져있기 때문에 조금 더 버텨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겠고요. 지금 가격은 72,500원입니다. 이 종목을 만약에 신규로 진입한다라고 하면 7만 원 제시해 드릴 건데요. 이 7만 원이라는 가격은 작년 12월 달에 있었던 그 횡보했던 구간, 지지선을 만들어 놓은 구간까지 가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지지선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반등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손절가는 66,000원 드리겠습니다. 이 66,000원 가격은 작년 10월 달에 있었던 저점 부근 가격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7만 원의 지지를 못 받는다라고 하면 그 다음 지지선은 6만 원이기 때문에 6만 6천 원까지 한번 기다려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목표가는 77,000원입니다. 만약에 7만 원에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시세가 나왔을 경우에 120일 이동평균선 있는 가격이 77,000원이거든요. 만약에 그 구간이 매물이 가장 많이 쌓여있는 구간이라서 상승했을 경우에 그 구간에서 매도 물량이 출회할 수 있기 때문에 목표가 77,000원으로 정했습니다.